안녕하세요, 라이티비예요. 이번 영상은 예쁘게 손뜨개 한 옷을 완성도를 높이는 다림질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라이티비 미니 다림판에 예쁘게 손뜨개 한 옷을 올려두고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시침핀으로 고정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에서 깊이 찔러 고정시킵니다. 가운데 부분 먼저 고정시키고요. 양 끝을 모양을 잡아 고정시킬게요. 어깨끈은 다림질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아 세워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어깨끈은 이렇게 됩니다. 양끝을 고정했다면 그 사이사이를 시침핀으로 고정시켜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시침핀과의 간격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세요. 스팀 다리미가 있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천을 하나 덮고 다림질해 줄게요. 다리미 온도는 중간에서 강함 사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다려주셔도 되고요. 무늬가 많은 편물일 경우에는 스팀 다리미를 띄워서 다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다림질했는데요. 정석대로 하자면 안쪽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다림질 해주시면 됩니다. 물기가 다 말랐다면 시침핀을 제거해주세요. 요게 안쪽 면 모습이에요. 다림질한 모습이 어떤가요? 요렇게 무늬가 있어서 꾹꾹 다림질하기보다는 살짝살짝 다림질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똑딱이 단추만 달면 원피스가 완성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요 원피스 만드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